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렬입니다. 자, 오늘은 한우 체크살이에요. 체크살인데, 한 마리분을 가져왔습니다. 한 마리분. 한 850kg짜리인데,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박수 한번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홍주 씨. 안녕하세요. 우리가 연예인인 줄 알았더니. 너무 팬이에요. 아니 근데 이미 여기 이거 제가 놓고. 제가 선물로 이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오기로 했었잖아요. 이거 저거 남자한테 좋은 거. 그 야간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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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2월 25일에 만들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커피 만들었구만. 아니 그때 오기 직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먹고 자 원주님 이거 첫째 아 왜 선물 이렇게 관심 안 가주세요? 아니 아니 나도 해줘요. 아니 좋아요 좋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전주 들렸다 내려왔거든요. 아 전주 빵 이거 어머님 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미 키가 있으신데 먹두리 첫째 그쵸. 아, 여기 둘째 손님 아 이분이 손님 손님도 있어요. 그렇죠. 손님 네. 셋째 네 그래서 빨주 노로 이렇게 세 분이 되시고 손님은 핑크 제작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앞치마 네 앞치마 아 복 받을 거예요.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가지고 하면은 티가리 안 들어가 티가리 안 들어가 찍찍이 찍찍이에서 이렇게 그쵸 맞아요. 아니 이거 유치원 아니야 유치원 아니 우리 애기 야 이거. 우리 이거 유치원이다. 얘 나가면 이거 쟤 너무 아니,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야 유치원 밥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진짜 너무하네. 나 빨강색 좋아하는데. 아니 왜냐면 세 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빨주노 내가 둘째로 승켜오고 셋째로 빨주노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너무 귀한 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야 이게 지금 체크살이라고 이게 갈비 뒤에고 네. 그다음에 등심 끝털이 형님 너무 좀 좀 도톰머니 해야 돼. 도래하고서 와 알아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땐 세 분 중에 제일 잘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먹을 거에 정말 진심이신 거 맛있는 것만 잘 먹고 야는 진짜 맛없는 건 근데 맛없는 건 형이 잘 먹지. 너무 웃긴 건 보시는 분들은 저를 너무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미 온 지 한 시간 전에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한 시간 만에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너무 편해졌어요. 알았어, 지금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보다 고개를 더 오르면... 많이 보시는데 지금 아이 고기가 소고기가 오래간만에 먹다 보니까 저 막 보고 싶었다고 그러셔놓고서는 네. 고기만 계속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시선이 아 고기가 지금 딱 봐도 맛있게 네, 생겼잖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체크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토토머니 쓴 거 아니야 이제? 그냥 통째로 올려버리지 그랬어. 형, 저 갈수록. 형, 저 뒤집거리야. 저 갈수록 토토머니. 형, 저 뒤집거리야. 오, 맛있겠다. 어떡해. 오. 어, 근데 너무 좋은 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막 김치찌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자, 한번 드셔보시고. 보세요, 저 먹어요. 와, 이거 깨소금. 네. 여기다 놓고. 여기다 찍어서 먹을게요. 네, 찍어서 드세요. 그 얼른 형이 한 잔 먹어봐. 그래 형, 나도 한 잔 먹어볼게. 하나 데일리 퍼스트 하니. 저 처음 받아봅니다. 잠 풀. 데일리. 자 들어요. 네. 저 소금에 네. 찍고. 해가지고. 자 숨 넘어갑니다. 와. 와. 아 미쳐. 와. 아 고기만 먹으면 딴 생각이 안 나. 형, 어? 좋은 거 못 봤는데. 네. 뭡니까, 이거는? 한번 드셔보세요. 오, 빨개! 뭐죠? 포도주? 비슷해요. 복분자주. 신발에서 네. 따온 거 파도. 와, 짱이야. 어? 형 뭐라고? 신발에서 딴 포도. 와, 이거 담그신 건 거예요? 아니. 드셔보세요. 담근 거예요. 진짜요? 네.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농약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 한잔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사 쳐서 네. 건배예요. 형님도 형은 건배 둘째 형님은 안 드세요? 네 저는 안 먹습니다. 술 원래 안 드세요? 진짜 달달 와 술맛이 안 나죠? 와 안 나요. 큰일 나요 많이 먹으면. 와 진한 진짜 복분자 그
액 그 네. 포도 그 즙 같은 그런 복분자 즙 이런 거 같은데 와인 같다 그래. 술이 아니라서. 엄청 달다. 술이 아니라서. 술이 고기를 소고기는 쓰다듬어 먹어. 야 큰일 나. 근데 이 복분자 그 액기스만 먹어봤네. 아니 아니요. 이게 좀 술이 뭐든 모르노? 성분이 되고. 좀 기다려. 나 그걸로 하나 먹어야지.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요거 좀 아껴뒀다가 중간에 한번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지? 겁나. 이게 고기를 바로 썰어서 한번 드셔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드세요. 그래야 네. 맛있어요. 드셔봐. 바로바로 바로 먹어야 돼. 여기도 좀 약간 덜 익혀 드시는 편이신 거죠? 네, 우리는 여기. 그냥 생고기가 봤어요. 근데 그거 탈 안 나셨어요? 진짜 그냥 생고기 드세요? 생고기. 제 소 그것이 이거 하면서도 그냥 생고기 먹어. 이게 젤로 연해 이렇게 보면 와 와 짱이에요 진짜 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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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블랙핑크 아시는 거 알죠? 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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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형. 의미 몰라 의미 와 진짜 함 드시게 그것이 줘봐 뭐 작가님도 와요 작가님 이거 여기 아니면 못 먹어 일로 와 내가 줄게 우선 좋아 그리고 도룹도 내가 하나 줄게 도룹 제일 큰 거 우와 그치? 같이 이거 먹어야 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넘어진 척하고 들어와 이거 소금하고 한번 이거 왕 그 이거 구운 소금 구운 이건 소금. 다른 거예요? 이건 깨소금 네. 구운 소금 와 이건 항상 여기에 상비되어 있어요 소금은 이거 파슬리 파슬리 좀 안 먹는 거고요 놀 자리가 없어 여기 앞서서 참아 형님아 그거 좀 이거 아니 그거 좀 익고 해야지 어떤 걸 익을까요? 이쪽으로 좀 와 네 그거 안 익었잖아 생각보다 많이 혼나시네요 제가 이거. 방송 봤을 때는 아무 말 그냥 식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많이 혼내시고 많이 놀리시고 아닌데? 내가 봤던 영상이 아닌데? 아니 저거 제거 유튜브에서 다 이거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와보니까는 기가 많이 죽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아니 저 솔직히 말하면은 세 분 다 좋아하지만 제가 둘째 형님 완전 팬이었어요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시고 이렇게 계속 드시는 모습에 와 진짜 음식을 막 근데 많이 괴롭히시 저 오자마자 그래요, 많이 괴롭히시더라고요 덩치가 인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서워졌어요 지금 형님은 생각보다 말씀이 많이 없으시네 이거 술을 먹어서 더운 건지 네. 술 때문에 더운 건지 이 말 때문에 더운 건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어 아따 고기 맛있네 일로와 진서가 일로 와봐 진서가 맛있어 이거 그거 진서가, 진서가 일로와 고기 한 점만 먹고 가 빨리 와 같이 먹자 일로 한 점만 줄게 좀 이따 와서 먹고 이쪽으로 와 소금은 맛없어 가져와 아예. 먹어 야 양파랑 넣어 와 파절이 너무 맛있다 와 양파는 그냥 깨물라면 아 저는 쌈도 좋아하거든요 안 먹을 것 같지만 아 고기가 크니까 원래 고기 먹을 때 술도 한 잔씩 해야 돼. 형, 형, 지지거리 하고 있어. 날씨 좋지, 고기 좋지, 참 환장하네. 와. 근데다가 이 개그맨이라고 하시는 이국주 씨 와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더 먹으니 더 맛있네. 아, 한잔이죠. 한잔하지 한잔하지 이 맛이거든 아유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맛있게 먹고 맞습니다 TV, 형님 TV에서 본 거하고 하시네요 진짜요? 네. 집에 가서 울어요 왜 울어요? 농담이야 너무 밝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좀 조용하죠 그래도 아 너무 맛있다 작은 거
아, 두릅도 너무 맛있고. 와. 너무 바삭거리네. 끝났지?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그만.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말고 이거. 많이 와요. 그죠? 여성분 온 거는 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을 보고 또 자신감을 얻었죠, 제가. 아.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 그런 데서 자신감을 얻네. 아, 왜냐면 또 제가 처음으로 연락드리기에는 아. 혹시 불편하실까봐. 저 처음은. 연락을 잘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아. 불을 펴놓으니까 상관. 아. 불편할 건 없어. 아, 항상 펴놓으니까. 죄송해요. 지금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약간 집에 그 어머님 아버님 중에 이런 좀 재밌는 유전자가 있으신 분이. 아, 우리 어머니.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 뭐라고지? 동네 사람들 흉내를 다 그렇게 내.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선생님 흉내 다 내는 그런 스타일. 예. 네. 예. 네. 저 어떻게 소고기를 돼지고기 같이 구워 버리네.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맛있겠습니다. 나 이따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것도 하나 찍어주라. 네. 올라가면서 인스타에 자랑해야 돼. 양파를 이렇게 딱 그러고 살짝 익혀져가지고 양파가 진짜 맛있어. 달어. 생양파도 맛있는데. 아, 양파 좋아하죠. 지금 고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얕게 썰으면 그거 너무 구웠어. 예전에 네. 근데 예전에 TV 보니까 춤도 잘 추시고 맨날 나와서 춤추는. 형아들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헐크가 헐크가면 아우 춤을 못 춰. 춤 못 추신다고요? 네. 아 진짜요? 형님은 춤 잘 추실 것 같은데. 안 시킬게요. 난 진짜 못 춰. 안 시킬게요. 아, 나는 원래 잘 춘다고 하면 깨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거나요. 깨벗고 춘다고요? 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사투리가 아니고 그냥 깨벗고 춘다고 하신 거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형 춤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먼지로 여기가 가득 살 것 같아서 안 춘 거예요. 아, 잘 춰서 먼지로. 이게 스텝이 좋으신 것 같은데, 형님? 안 좋아. 둘째 형님은 말도 걸지 말아요? 둘째 형님? 이제 캐릭터가 파악이 됐어. 아니, 저는 근데 잘 추는 건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날렵하게 움직이니까 좀 그런 게 완전 날렵하시군요. 그래서 그런 거지 막 되게 잘 추는 건 아니지만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 좀 잘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우리 기름진 걸 많이 먹었는데 잘 안 미끄러지더라고. 더 드셔야 돼요. 아, 그래? 기름도 드셨어요? 기름도 드셔야 돼. 우리는 기름 그냥 막 그냥 떠먹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아. 아,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그 우리 막 기름 막 떠먹잖아, 막 그냥. 아, 나 거짓말 안 하는데. 한 번만 보여줬어요. 형아, 저 뭐 여기 손주라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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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노래 뭐? 나 형아 불러주시겠지. 아, 뭔 노래로? 아무 노래. 노래 아무 노래. 형 이미 나 이미 가고 있잖아. 흑주 해야죠. 하하 흑주 하하 흑주. 아 그거구나. 그 이상준이랑 나온 거? 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약간 형 근데 이제 웨이브가 되죠. 형아 제가 웨이브가 되죠. 웨이브가 돼. 웨이브가 되지. 아 형 한번 봐. 형 나 못해 그 전 진짜 못해. 아 형아 저 시켜 먹고서 안 하시면 안 되죠. 아 난 진짜 못해. 야 저 아니 야는 웨이브가 야가 자리요. 나무 잡고 보여줘.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 형아 보 형 나 잡고 보여줘. 배가 왔다 갔다. 보 형 마주 보고. 왜 해줘? 어떤 거리고? 웨이브. 아 그 이제 그 막 춤은 초등학생 중임지야. 아 초등학교 때는 많이 추셨어 인기 있어. 아니 안 추었어. 초등학교 개다리 많이 추셨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춤 안 춰봤고 네. 그 다음에 춤춰본 적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 작은 형이 웨이브는 어? 배로 근데 배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 아 배 이렇게 꿀렁하는 거야? 아 원래 안 썰고 그냥 먹으면 딱 먹거든 이거. 원래 이렇게 육즙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먹어야 돼. 아 이렇게 요거를 뜨거우니까 손질을 튀김에다가 와.
이거 진짜 큰데? 응. 그렇게 뭐가 맛있다니까? 여기다가 파절이를 가운데 김밥처럼 이렇게 놓고. 김밥 좋아하나? 김밥도 좋아하죠. 저 한식 다 좋아해요. 아. 이렇게 놓고. 저 그래서 진짜 한식 그 막 찌개, 국밥 이런 거 보면 진짜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 딱이네 지금. 아. 더 이상 익으면 안 돼. 딱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거든. 응, 이렇게 먹어요. 와. 어때 작가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온 작가, 우리 개그맨들하고 같이 하는 작가. 와, 이거 아, 맛있죠? 와. 국주? 네. 저도 좀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맛있는 거 티가 지금 엄청 알아서 티가 났을 것 같아요. 와, 그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 그죠? 땀 많이 그나마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나는 좀 더럽고 점점 갈수록 와, 이제 더운 자리인 것 같아. 햇빛도 딱 들어오고. 저거 너무 막았네. 너무 막아서. 근데 저희 작은 형이 또 땀이 잘 안 나요. 어, 왜 잘 안 나냐? 잘하지. 들라지. 아, 먹고 나면 나. 나세요. 먹고 나야 나. 근데 진짜. 그 조카가 네 분이나 계시더만요. 저기 둘째 형하네. 아, 어, 근데 육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믿음? 응. 뭐가 믿음이야? 이거요? 믿음. 아. 어머, 세상에, 죄송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어머,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빨리 가서 알아채야지라고 하고 왔는데. 왜 쓰러지는지 너무, 이따 얘기하자. 나 개그맨 해도 될 뻔했네. 아. 한번 간 보러 오세요. 간 보면 난... 죽어. 이번 거 빨리 알아듣죠. 간만 보고 와요. 2시만 했다, 2시. 다른 놈 보면 안 돼. 아, 여기도, 아, 막내 형아도 다. 아니, 난.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네요. 아니, 다 알아듣는데. 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있네. 아. 그래서 가끔 보면은, 형아가 개그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안 듣고 그냥 드실 때 많더라고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하니까. 근데 내 개그를 개그맨들이 많이 쓰더라고. 어? 엄청 누가, 많이 쓰더라고. 제가 가서 뭐라 따라하는 거.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말을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때리다가,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걸 내가, 엄마, 사람이 어떻게 말을 들어? 소도 못 듣는데. 그랬더니 웃더라고, 웃더니. 와, 어머님도 약간 개그 감이 있으시니까. 우리 어머니 그 엄청. 아, 형은 많이 못 드신 것 같은데. 해주시느라고. 맞아요? 빨리 먹으라고. 저는 소리 없이 먹어요. 야, 내간자예요, 내간자. 소리 없이. 뭐, 쓴나무가 안 먹어, 뭐. 내간자 옛날에 그, CF에 나왔잖아. 소리 없이 강하다고. 내간자. 아, 내간자. 자. 내간자면 형 죽어. 아니, 뭐, 맨날 죽어. 아니, 살아. 살라고 한 것인데. 아니, 내 간이 자니까 죽는다고. 아유. 잠깐 빠져야겠다. 이해를 못했네. 열심히 살아야지. 야, 좀 많이 발전했다, 성님. 와! 지금이죠? 자, 이게 이렇게 한번. 아, 요거. 이렇게 요거. 생겨요. 요거. 네. 누군데 손을 흔드는 거지? 아, 저번에 그. 볼 때마다 몰라. 거기, 형. 사무실. 아, 해롱이 사무실. 저렇게 쓰고 온 게 모르겠네. 아, 어서 오세요. 너무 맛있어. 우리 팬들 많죠? 어, 해롱. 형 앞에, 형 앞에. 자꾸 안 해. 옆에 뭐? 작은 형 밥 준비해 이제. 작은 형 팬. 어? 네. 저는 괜찮아. 자, 일단 먹어보게. 여기 스타일이 다 좋습니다. 저는 나는 오늘은 물 말아서. 어.
와 대박. 저 한 입만 우선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어! 물 안 넣고. 아. 너무 맛있다. 이 꼬들빼기 파기? 무. 네. 그 파김치. 잡아봐.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밥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지? 와. 나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인기 많으셨죠. 이거, 아 여성분은 인기 엄청 많.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 뭔지 맞춰보세요. 응? 오 고맙네. 근데 꼬들빼기는 왜 가져와 버렸어? 없어. 여기 있어 엄마. 어디? 호박이? 예? 호박이? 아니면 좀 짧은 한해 취 시나물? 시나물이에요? 취향 저격. 어땠어요? 저 게스트로 취향 저격이었어요? 어. 네, 취향 저격. 저 괜찮아요? 그게 취나물 아니? 취나물. 이게 취나물이에요, 언니? 엄마. 아 너무 맛있다. 이불 오늘 너무 이불 갖고 왔나? 이거 호박잎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응? 국두잎 안 갖고 왔어 오늘. 좀 모르게 삶았어. 아유 작가님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국두잎을 안 갖고 왔나? 이거 호박잎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이게. 누가 봐도 취나물인데. 서울 촌년이라 이런 거 잘 몰라요. 아 우리 지장님 특별시 사람인데 지장 특별시. 맛있으면 되지 뭐. 와. 배추지랑 갖고 나는 거 너 집에다 놓고 꼬들빼기. 그럼 감자는 먼저. 아 맛있어.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반찬을 많이 넣고 밥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이러니까. 우리 먹을 때는 우리 먹을 때는 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진짜요? 네. 왜 전 덜 이렇게 말할 줄 몰랐죠. 아 충분합니다 지금. 밥이 너무 맛있어 어머니 밥도. 아니 밥이 좀 길어. 저 김밥 좋아요. 잘 좋아요. 물 안 갖고 왔는데 왜. 어디가 모르겠어? 어머니. 물이. 이분 TV에서 보긴 봤어 어머니가? 테레비를 잘 안 보고 먹기만 봤다서. 와. 다 먹돌이만 봤대요. 저도 먹돌이만 봅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왔어. 열심히 하겠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어머니 빵이요 빵. 초코빵, 초코빵. 네, 더 가까운 데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지만 오다 샀어. 근데 우리는. 야가 주로 쓰는데 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아, 그래. 형 주로가 아니고 응? 다라고 얘기해야지. 저 때문에 아. 많이 좁으시죠 여기 지금. 저도 조정은 하고 있는데 괜찮아. 막내 형하고는 저하고 약간 또래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 약간 비슷한 근데 나오고 볼까? 또래였네. 형님하고는 몸으로 보니까. 네? 몸으로 보니까? 키도 크네 근데 나보다 훨씬. 저, 네. 68. 형. 키나 몸이나 형이 졌지. 아 제가 이기죠?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가 이겨야죠. 져서 뭐합니까? 형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몸무게 몇 킬로셨습니까? 한 그때 한 10대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별로 한 40킬로나 나갔나? 제가 이겼어요. 그래? 70kg. 70kg. 초등학교 때? 형아가요? 아 진짜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68kg밖에 안 나갔어. 제가 이겼어요. 고등학교. 지금 몇 kg세요?
지금 한 90kg? 제가 이겼어요. 갈겨버리면 97kg까지 나갔는데 그것도 이겼어요. 그 이겼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올라가잖아요. 그만해요. 네,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지금 우리 큰 딸이 72kg 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졌어 이겼어? 6학년 때는 이 친구가 이겼어요. 졌어. 네, 저 6학년 때 61kg로 졸업했어요. 아, 형, 졌어를 몰라. 내가 중학교 이 친구가 이겼어요. 졌어를 모르네. 지금 이제 그만 6학년인데 홍주령, 그 다음에 나연이 한 번 더. 나연이는 저거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이잖아. 55kg? 55kg에 58kg. 와, 박빙. 박빙, 박빙이다, 박빙. 아버지가 잘 드시니까 지금 잘 먹나 초등학교 여기 1학년짜리가 30kg예요 지금. 이겼어요 제가. 제가 36kg에 들어갔어요. 아, 중학교는 더 먹이셔야 돼. 더 찍어야겠다. 아따 오늘 재밌네. 확실히 개그우먼이라 개그 쪽이 재밌긴 재밌네. 나도 이 역량이 조금 막 나오려고 하네 막.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머리 돌리게 만드라 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니 나는 머리 돌릴 것도 없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재밌네. 여기 와가지고 그 뭐야 사그거시는 분들 주로 사그거시는 분들 와서 있어봐 완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치지는 않지. 개그랑 확실히 틀린 개그. 개그는 개그다. 개그맨들이 정말 유쾌해서 개그맨들하고 회의하고 일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못 만나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야, 개그맨이 3쾌 아니야 3쾌. 3쾌? 응 3쾌. 유쾌 통쾌 3쾌. 잠깐 또 웃었어 잠깐 또 웃었어 잠깐 또 웃었어. 다 섭외하려는 거야? 이쯤 닦아요. 야 너무 유쾌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 연예인 그 이국주 씨 개그우먼 우리보다 이거 등치도 좋고 참 외모도 이쁩니다. 또 마음씨 좋아. 또한 또 아 너그럽고 오늘 이렇게 그 동생들하고 아. 같이 그 소 체크살 먹고 네. 밥을 또 이렇게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동네까지 오셨는데 그 가시더라도 소감 한마디는 또. 아. 아 소감 한 마리라고 하셔가지고 한 마디 고기를 또 준비해 주신 줄 알고 지금 살짝 설렜었는데 어머니. 그 아쉬움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제가 언제든지 진짜 놀러 오고 싶고 정말 너무 뵙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울에서 갑갑한 삶들을 좀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 생각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너무 설렜었고 오는 내내 진짜 차 안에서도 웃으면서 왔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진짜 식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도 또 요 모습 그대로 저한테 막 장난도 쳐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또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행복하세요! 해요! 으리! 아니 그건 이제 꼭 남잔데 좀 어디 왠지 우리요. 이제 해야지. 뭐 인사를 해야지 마지막 인사했어 인사는 안 했잖아 다 했어 아 했습니다 뭐 자 아 이국주 팬 여러분 그리고 먹두리 팬 여러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부자 되세요 아,